이번 에피소드는 국가행정 11번입니다. 전제권으로는 323번이에요. 이번 에피소드부터 해서 한 대략 5번 정도에 나눠서 account books 이 개념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잘 봐두셔야 돼요. 조금 코드가 이번 에피소드는 코드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저가 있죠. 사용자가 있고 사용자의 디폴트 엔티티가 있고 그렇죠? 모든 사용자는 하나의 디폴트 엔티티를 가지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한다거나 혹은 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가족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독립 세대가 되든 뭐가 되든 그렇죠? 그럴 경우 그룹은 일단 뺄게요. 패밀리를 구성을 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 이 패밀리는 어떻게 되나요? 패밀리는 여러 가족 구성원들의 엔티티, 디폴트 엔티티들이 합친 어떤 뭔가 재무제표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기업의 경우와 가게의 경우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이거는 가게예요. 가게. 그러니까 가게고 이 경우는 기업입니다. 이 경우는 기업. 두 경우로 나눠서 이제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가게의 경우에는 뭐 여러 유저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두 명일 수도 있고 세 명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합쳐져서 이것이 이 유저들 합쳐져서 하나의 패밀리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이 패밀리는 하나의 어카운트부 이게 우리로 치면은 일종의 가계부 형식이 될 거예요. 가계부로 만들고 그리고 또 여러 가계부들이 합쳐져서 수풀의 어카운트부이 구성이 되도록 했습니다. 어떤 의미냐니까 요 가계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가정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문서죠. 이 문서들이 합쳐져서 어느 한 읍면동에 소속된 모든 가정들, 모든 가족 가구들의 어떤 가계부, 그죠? 그게 수풀 어카운트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읍면동 단위의 가계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읍면동 가계부 그리고. 그리고 읍면동 단위 가계부들이 여러 개 합쳐져서 이게 스테이트풀 어카운트부 그러니까 광역시도의 가계부 광역시도 가계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스테이트 광역시도 가계부들이 합쳐져서 국가 가계부가 구성되도록 구성했습니다. 가계부. 갑자기 글자가 왜 이렇게 커졌나요? 요 개념입니다. 이걸 하고 그리고 요 흐름과 다르게 이제 기업의 경우는 좀 달라요. 자, 왜 이렇게 구성을 했느냐 하니까 보통 가게에서 돈을 쓰는 것과 뭐 돈을 버는 그런 메커니즘과 기업 활동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조금 좀 계정 항목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냐니까 여기 통계청 정보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구당 월 평균 가계 지출 그래서 전국 1인 이상이죠. 그러니까 1인 가구, 단독 가구 이상입니다. 보시면은 일단 식료품에 이런 항목들이 쭉 있죠. 그러니까 가게에서 사 먹는 뭐 고기라든가 주류, 의료, 신발, 주거, 수거, 강렬 이렇게 보건, 교통, 통신, 오락, 쭉쭉 교육, 목적 학생들, 아이들 학교에 보내는 비용이라든가 혹은 학원에 보내는 비용이라든가 등등 음식, 숙박 비용 이러한 항목들은 가게 단위에서 어떤 돈을 지출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내용을 어디에 우리 구성을 했느냐니까 어카운트북이라고 하는 새로운 항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 어카운트북이에요. 조금 전에 봤던 그 내용입니다. 1번 항목 보시면은 식료품에 곡물 등등등등등 있죠. 뭐 문서란 말은 여기 들어갈 필요가 없죠. 이건 다 빼고 이 내용을 영어로 옮겨둔 계정이 밑에 있는 이 계정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번 항목 좀 전에 봤던 주류와 담배 같은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 수는 지워놓고 요 계정이죠. 그리고 3번 의류 신발 요 내용이죠. 요 내용을 이렇게 계정 항목으로 구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주거 수도 광열 비용 실제 주거 비용 등등 연료비 등등이죠. 그걸 구성한 것이고 그리고 5번 항목입니다. 가정용품과 가사 서비스 관련 항목이죠. 거기에 5번 항목 그리고 6번은 보건 의료 비용, 병원비 등등이죠. 그게 이렇게 헬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통 비용, 가구 구성원들의
어떤 버스비, 지하철, 택시비 등등 교통비용을 구성을 한 것이고, 통신비용이죠. 가구 구성원들의 통신비 합계, 그리고 오락 문화, 마찬가지 구성원들의 이러한 비용들 합계가 이 항목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구성원들의 교육 관련 비용, 그죠? 이 항목, 음식 숙박 비용, 그리고 기타 상품 서비스, 임이용 서비스 등등입니다. 그리고 비소비 지출, 그러니까 뭐 경상조세, 비경상조세도 있고, 그리고 뭐 누구에게 어떤 사회 운동 단체에 기부금을 낸다거나 등등입니다. 그 항목들이 이렇게 돼 있고, 이러한 어카운트 부분은 어디 소속되느냐니까 이렇게 엔티티에 소속이 되고, 그다음에 패밀리, 그룹, 스풀, 스테이트 스풀, 네이션 스풀 이런 항목들에게 소속되도록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개인 단위의 개인이 디폴트 엔티티를 해서 개인의 지출 명세입니다. 개개인의 지출 수입과 지출 명세가 되죠. 그리고 여기 디폴트 엔티티에서 할당된 어카운트 부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러한 어카운트북들이 개개인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가족을 구성하는 가계부로 구성하고, 그죠? 그리고 가족들이 여러 가족들이 모여서 읍면동 단위 등등을 구성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걸 우리가 실시간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니까, 리얼 타임이죠. 이왕이면은 대문자로 리얼 타임 어카운트북. 실시간으로 특정 우리나라에 있는 뭐 3,460여 개의 읍면동 각각에 대해서 어느 업의 가구들이 평균적으로 이번 달에 지출한 외식 비용이 얼마인지, 그죠? 어느 동의 주민들이 이번 달에 지출한 해외 이행 비용이 얼마였는지, 외식 비용이 얼마였는지, 통신비는 얼마였고 교통비는 얼마였고, 이것들이 읍면동 단위로서 우리가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군구 단위로서도 마찬가지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국가 단위로서도 이걸 데이터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가져오면 어떤 용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상당히 중요한 용도가 있습니다. 가계 소득과 소득의 변화, 그리고 가계에서 지출되는 항목들의 변화 항목들을 로부터 굉장히 귀중한 데이터들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게 통계청에서 하는 역할이잖아요. 자, 이러한 통계청의 역할을 우리가 반자동으로 구성을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이것들은 바로 이어서 반자동 통계청이 되는 거죠. 반자동 통계청. 각종 통계 지표들이 자동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코드를 구성할 거예요. 자, 다음으로 기업의 경우입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어카운트북이 아니라 인컴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손익계산서이죠.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것은 기업 단위, 그죠? 기업 단위의 수입과 지출 혹은 비용, 그죠? 그게 인컴 스테이트먼트이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 기업들이 모여서 마찬가지 수풀의 인컴 스테이트먼트. 이것은 특정 읍면동에 있는 특정 읍면동 소속에 돼 있는 동의 어떤 사업자들이죠. 사업자들의 수입과 비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 그렇게 구성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수풀 단위가 마찬가지로 스테이트, 그죠? 광역시도 단위, 그리고 마찬가지 국가 단위 이렇게 구성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구별을 한 이유가 회계 항목들, 그러니까 돈의 수입과 지출의 항목 내용이 기업의 경우와 가계의 경우가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예 둘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밑에 마찬가지 네이션도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일단 모든 기업들을 둘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사기업이고 두 번째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은 국가가 설립 주체인 기업이에요. 지금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에 공기업 종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 중앙정부, 국가도 있고 혹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 소속도 있고, 그리고 기타 비영리 등등이 있는데, 이걸 그냥 통칭해서 국가가 설립 주체인 파블릭 엔티티로 통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의 경우는 또 회계 기준이 사기업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기업과 공기업을 둘러 이렇게 분리를 시킨 거예요. 자, 이렇게 코드가 구성이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같이 이제 코드를 같이 한번 쭉 봐 나가죠.
자, 위에서부터 베이스부터 진행해 나갈 거예요.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초기화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클리어 하고 해서 위에서부터 하나씩 좀 바뀐 내용들이 있으니까 바뀐 내용들이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코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가를 만드는 것은 이진과 동일합니다. 국가 구성하고 그죠? 그다음에 수풀입니다. 수풀도 마찬가지 이렇게 글로벌 수풀부터 해서 한국 수풀 그죠? 그리고 서울 수풀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주도 수풀 서울 수풀과 제주도 수풀 눈에 보이는 여기까지는 뭐예요? 광역시도 광역시도 수풀입니다.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읍면 동단위의 수풀입니다. 한경 수풀, 한림 수풀, 그리고 서귀포 수풀 까지 세 개의 읍면동 수풀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자, 하나의 국가 수풀, 두 개의 광역 수풀, 세 개의 읍면동 단위 수풀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왜 이렇게 구성을 했느냐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모이는 데이터의 흐름을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가게 구성원인 지금 이 이몽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는 성춘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춘향. 이몽룡과 성춘향은 각자 자기의 디폴트 엔티티가 있고 각자 자신의 수입과 지출 명세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단독 세대인 경우 자기 혼자가 1인 가구예요. 자, 1인 가구로 상징하죠. 그랬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 두 사람의 독립적인 요 수입과 지출 명세서 어카운트 북이죠. 마찬가지 어카운트 북입니다. 요 명세서들을 합쳐서 패밀리 단위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건 여기다 빼면 화살표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자,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 패밀리가 되는 거죠. 요걸 그림을 좀 어떻게 좀 더 예쁘게 해볼까요? 좀 더 정확하게 표시하려면은 자, 요렇게 X 요 두 개가 합쳐진단 말이에요. 요렇게 플러스 그리고 홍길동도 자신의 어카운트 북이 있고 그죠? 그리고 자, 요것은 이몽룡입니다. 이몽룡 홍길동이 아니라 이몽룡은 자신의 디폴트 엔티티가 있고 거기에 할당된 어카운트 북이 있어요. 있고. 성춘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디폴트 엔티티가 있고 그리고 자신에게 할당된 뭐라고 해야 되나? 어카운트 북이 있죠. 좀 더 그림을 아름답게 표현해 볼까요? 좀 더 내려오고 이렇게 되죠. 순서를 바꿔주면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자, 이몽룡은 자신의 디폴트 엔티티가 있고 그로서 어카운트 북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화살표 반대 방향이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깔끔하죠. 자, 이몽룡의 디폴트 엔티티 거기에 어카운트 북 성춘향의 디폴트 엔티티 거기에 어카운트 북 각자의 어카운트 북 두 개가 합쳐져서 가족을 구성한 패밀리 어카운트 북이 구성되는 거죠. 그죠? 이러한 패밀리 어카운트 북들이 여러 개 합쳐져서 그래서 읍면동 어카운트 북이 됩니다. 읍면동 어카운트 북이 여러 개 합쳐져서 광역시도 어카운트 북 이것이 여러 개 합쳐져서 국가 가계부 어카운트 북을 구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의 국가 수풀과 두 개의 광역 수풀 그리고 세 개의 읍면동 수풀을 구성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유저를 만드는 거예요. 홍길동과 성춘향, 임꺽정 그리고 이몽룡까지 이렇게 네 명의 유저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대로 구성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파블릭 키를 구성해야지 나중에 결혼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국세청입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했는데 국세청은 어카운트 북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국세청은 여기 어디에 해당되나요? 그림에서 이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내려와서 여기 해당되죠. 그죠? 그리고 국가가 설비 주체인 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가지죠. 이렇게 국세청 하나를 구성하고 자, 그리고 국세청을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스 코드를 할당하고 이게 국가가 설립을 주도한 것을 것이라는 어떤 증명서죠. 오스 코드입니다. 다음에 갭코리아 마찬가지 국가의 금융 인프라입니다. 요 갭코리아하고 다음 주 주제예요.
다음 주에 갭코리아의 작동 메커니즘 오래 자세히 볼 겁니다. 일단 이렇게 만들죠. 만들고 다음에 교통물류 인프라도 마찬가지 구성을 합니다. 다 공기업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보시면 크리에이트 파블릭 엔티티죠. 다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프라이빗입니다. 프라이빗인데 프라이빗이 아니라 디폴트 엔티티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티티를 구성하는 메커니즘 엔티티즈를 보시면은 엔티티즈 먼저 디폴트 엔티티도 있고 프라이빗 엔티티 그리고 프라이빗 엔티티도 만드는 방식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그리고 파블릭 엔티티를 만드는 과정 그죠?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코드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홍길동과 성춘향과 임꺽정과 이몽룡의 디폴트 엔티티를 구성합니다. 디폴트 엔티티 이것이 뭐냐니까 요 디폴트 엔티티 지금 구성되고 있는 요것들이 요 그림에서 요거예요. 요거랑 요것들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 엔티티 요거는 이제 사적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성춘향이 설립을 주도한 토미 김밥 있고 그리고 임꺽정이 설립을 주도한 산채 비빔밥 있죠? 요 두 개. 그리고 이몽룡이 또 설립한 사또 아카데미. 그죠? 사또 학원입니다. 요 세 개의 기업들을 구성을 하겠습니다. 자, 요건 어떤 의미냐니까 우리 그림에서 개인이 만드는 프라이빗 엔티티죠. 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얘네들은 조금 전에 봤던 디폴트 엔티티와 달리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인컴 스테이트먼트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디폴트 엔티티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어카운트 북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서로 정리되는 장부가 다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3개 4기업 3개를 구성을 했습니다. 사또 아카데미까지 그죠? 그리고 이몽룡과 등등 자연인들과 각자의 유저들 각각의 디폴트 엔티티를 할당을 하는 거죠. 할당을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할당을 해야지 나중에 왜 이렇게 할당을 하나요? 이렇게 할당을 해야지 유저와 그 사람의 디폴트 엔티티 유저와 디폴트 엔티티 이 두 개가 서로 매칭이 될 거 아니에요. 매칭이 되어야지 나중에 어카운트 북 가구를 구성했을 때 이 가구가 이몽룡과 성춘향이 결혼했다고 한다면은 이몽룡의 디폴트 엔티티를 찾고 거기에 할당된 어카운트 북을 찾고 그죠? 그리고 성춘향의 디폴트 엔티티를 찾고 거기에 할당된 어카운트 북을 찾고 이 두 개를 합쳐서 패밀리의 어카운트 북 얘를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코드를 구성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들을 할당하는 과정. 자, 이렇게 인기를 했습니다. 자, 나머지 다음은 요 크립토 그러니까 암호화 모듈입니다. 요건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어 놓을게요. 이거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죠? 자, 다음으로 할 게 이제부터 이제 각 재무제표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재무제표를 구성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디폴트 엔티티의 경우에는 어카운트 북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프라이빗의 경우와 그리고 파블릭 엔티티의 경우에는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다른 것들도 다 구성을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어카운트 북만 있는 것이 아니고 플러스 되는 게 뭐가 되느냐 하니까 밸런스 시트가 추가되죠. BS 글자 크기 너무 작은가요? 그리고 현금 흐름표 캐시 플로우 스테이트먼트가 있고 에쿼티 스테이트먼트가 있고 그리고 하나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캐시 플로우 밸런스 시트 파이낸셜 리포트 이렇게 네 종류의 재무제표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카운트 북은 어카운트 북이 있고 얘는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마찬가지로 여러 것이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요것과 요 녀석은 프라이빗이든 혹은 디폴트 엔티티든 파블릭이든 다 공통입니다. 그죠? 공통인데 다른 점은 뭐냐니까 요 밸런스 시트를 구성할 때 디폴트 엔티티의 경우에는 어카운트 북을 통해서 밸런스 시트를 구성을 하고 그죠? 그리고 캐시 플로우도 구성을 하고 등등을 다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문서들은 어카운트 북에 의해서 다 파생되는 2차 문서들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우에는 똑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만은 기초 기반이 되는 문서가 인컴 스테이트먼트라는 거죠. 그게 다른 점입니다. 차이점 이해가 되시죠? 자, 인컴 스테이트먼트의 항목을 볼까요?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기업의 경우입니다. 기업의 경우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정리하는 것. 요것하고 어카운트북에 있는 항목들하고 서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건 어카운트북은 가계. 가계의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항목이 굉장히 많죠. 인컴 스테이트먼트도 물론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간단하게 지금 표시를 해둔 거예요. 자, 해서 정리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볼까요? 이렇게 먼저 엘리어스 지정해 주고 그리고 보죠. 공기업들입니다. 공기업들의 인컴 스테이트먼트, 파이낸셜 리포트입니다. 파이낸셜 리포트 구성을 하고 그리고 요 뭐예요? 이건 프라이빗 컴퍼니들, 사기업들의 파이낸셜 리포트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어카운트북을 구성을 합니다. 어카운트북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얘는 디폴트 엔티티에만 해당되죠. 그죠? 디폴트 엔티티의 어카운트북을 구성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아, 뭔가 에러가 떴군요. 홈 엔티티의 어카운트북 어떤 에러인지 보겠습니다. 데모 어카운트 크리에이트 어카운트북이고 아규먼트가 미스매칭으로 떴나는가요? 코드를 같이 보죠. 어카운트 북, 크리에이트 어카운트 북입니다. 자, 크리에이트 어카운트 북인데 지금 개인이죠. 개인이니까 엔티티에 되는 엔티티 부분이 지금 삭제됐네요. 아마 어떤 이유였든 간에 삭제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패밀리가 아니라 엔티티가 들어가는 경우. 제가 지금 키보드를 바꿔서 타이핑이 조금 부자연스럽습니다. 엔터티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리컴파일 해야겠죠. 그래서 엔터티의 홍 엔터티의 어카운트북 우선 제대로 동작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제대로 동작하네요. 그리고 성 엔터티, 리 엔터티 등등의 어카운트북입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어카운트북을 지금 구성한 겁니다. 이게 어떤 단계냐니까 요 단계입니다. 개개인의 어카운트북을 구성한 단계, 그죠? 요 단계예요. 자, 그리고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이제 사기업과 이게 공기업이었잖아요. 이전에는 공기업에서 봤었고 사기업과 공기업 각각에 대해서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할당을 하죠. 공기업부터 먼저 볼까요? 공기업의 인컴 스테이트먼트 할당하고 그다음에 사기업 인컴 스테이트먼트 할당하고 그다음에 수풀도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할당합니다. 수풀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여기에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니까 지금 수풀은 어떻게 되나요? 수풀은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에 소속돼 있는 모든 사업체들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합산해서 합산된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개인 단위 각각의 기업도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밸런스 등을 가지고 수풀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광역 또 마찬가지 이러한 것들 가지게 되고 그리고 국가도 이런 것을 가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마찬가지 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도 이런 것을 가지게 되고 가게도 요걸 가지게 되고 읍면동 단위에도 요걸 가지게 되죠. 그리고 광역시도 단위에서도 여기 있고 국가 단위에서도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걸 구성되는 과정들 코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볼까요? income statements.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코드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기업의 경우 택시 공기업인데 국세청이에요. 국세청은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따로 빼뒀어요. 국세청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의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리고 기업들 기업의 경우입니다. 기업은 공기업이든 뭐 사기업이든 통칭해서 이렇게 income statement을 구성하고 그죠? 그리고 그룹 단위, 그룹은 나중에 따로 다룰 거예요. 수풀 단위입니다. 수풀의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그리고 스테이트 수풀, 광역시도죠. 광역시도의 인컴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국가 단위의 인컴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수풀의 경우에는 좀 이런 게 있어요. Create Attribute 해가지고 ATTRS 수풀 들어있죠. 또 create ATTRS state 수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어요. 여기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할당되는 것이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것이 그룹이든지 수풀이든지 스테이트 수풀이든지 네이션 수풀이든지 그 경우 각각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약간 다르게 진행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먼저 케이스 문장을 통해서 어떤 조직 그룹인지 수풀인지 스테이트 수풀인지 네이션 수풀인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이렇게 여기 부분이 달라지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달라져서 이 항목들을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하고 다음에 어트리뷰스를 이렇게 만들어내죠. 이 어트리뷰스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 어트리뷰스를 할당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자, 이 경우 지금 인감 스테이트먼트니까 이렇게 되죠. 자, 기업입니다. 어느 한 지역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종로구 안암동이라고 합시다. 종로구 안암동. 그러면은 그렇다면 종로구 안암동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업자들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하나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로 합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수풀은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사업자들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합산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종로구라고 합시다. 종로구. 종로구는 어떻게 되나요? 종로구는 종로구에 있는 사업자들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종로구에 있는 수풀들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합산하죠.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국가로 돼 있네. 이건 국가이고. 자, 여기 종로구라고 합시다. 종로구 혹은 서울시라고 합시다. 서울시. 자, 서울시는 서울시에 소속되어 있는 읍면동들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합산하는 겁니다. 그럼 국가는 어떻게 하죠? 국가는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광역단체들의 IS를 합산하죠. IS를 제가 지금 키보드를 바꿔서 조금 IS를 합산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러니까 합산하는 그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합산하는 대상이 다르니까 어떻게 하느냐니까 이렇게 구성한 겁니다. 지금 인컴 스테이트먼트 밸런스 시트 경우도 그렇고 인컴 스테이트먼트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케이스 문장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봐서 그 경우에 맞게끔 합산을 하는 코드예요. 그 코드가 간단하죠. 짧습니다. 짤막해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자, 인컴 스테이트먼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밸런스 시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되나요? 각자가 밸런스 시트 각 단위별로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에퀴티 스테이트먼트, 파이낸셜 리포트 각자가 이걸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도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그죠? 가게도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읍면동도 이런 걸 가지고 있고, 광역시도도 이런 걸 가지고 있고, 국가도 국가 단위의 밸런스 시트와 캐시플로우와 에퀴티 스테이트먼트와 파이낸셜 리포트가 다 있다는 거죠. 요 국가 단위의 파이낸셜 리포트가 국가의 재정 수지, 경상 수지를 정리한 문서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들도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가게의 경우 어떻게 하나요? 가게의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들의 BS를 합산하는 것이고, 그죠? 읍면동은 어떻게 하죠? 읍면동은 소속되어 있는 가구들의 BS를 합산해서 읍면동 단위의 BS, CF, ES 등등을 만들어내고, 광역시도는 광역시도에 소속되어 있는 읍면동 가계부들의 BS, CF, ES, FR을 합산해서 자신의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 알고리즘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컴 스테이트먼트이고 인컴 스테이트먼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서들도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밸런스 시트 경우에도 밸런스 시트에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죠. 그죠? 자, 이해되셨죠? 자, 해서 어디까지 했나요? 아마 여기 수풀 단위까지 다 했나요? 이해 볼까요? 인컴 스테이트먼트 마지막으로 코리아. 그렇죠. 국가 단위의 인컴 스테이트먼트. 그게 국가 단위의 손익계산서 광역시도 제주도입니다. 단위의 손익계산서, 서울특별시의 손익계산서, 그리고 한림수풀과 한경수풀은 제주도에 소속된 한림읍과 한경면의 손익계산서입니다. 그죠? 그리고 토미엔티티는 뭐예요?
얘는 한림업에서 소속되어진 프라이빗 컴퍼니이고, 다음에 산채 엔티티, 산채 비빔밥이죠. 임꺽정이 만든 산채 비빔밥은 한경면에 소속된 기업이고, 그리고 사또 아카데미, 얘는 이몽룡이 서귀포에 설립한 학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서귀포 엔티티에 들어갈 것이고, 서귀포 스풀 IS가 들어야 되겠네. 하나 빠졌군요. 그래서 한림 서귀포, 이렇게 해서 서귀포 IS 만들면 대충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논리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서귀포, 방금 우리가 서귀포 어디 갔나? 서귀포 스풀 IS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자동적으로 서귀포에 소속된 모든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합산한 결합재무제표를 구성합니다. 그렇게 코드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도록 만든 코드가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건 인컴 스테이트먼트 스키마네요. 스키마 말고 인컴 스테이트먼트. 여기 있는 이 코드예요. 코드 길지도 않습니다. 뭐 한 A4 한 두 페이지 정도 분량이 불과해요. 요 짤막한 코드입니다만은 이 짤막한 코드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작용, 그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도록 코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드를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남 리듀스를 썼죠? 그죠? 리듀스를 쓴 거 보니까 딱 느낌이 오잖아요. 아, 뭔가 합치는구나. 그죠? 뭘 합치는 거예요? 얘는 얘들을 합치고, 얘는 얘들을 합치고, 얘는 얘들을 합치고, 얘는 얘들을 합치고, 얘는 자기 독립적인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번 에피소드가 좀 길긴 합니다만은 그냥 그대로 연결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구성하는 거 봤었죠? 밸런스 시트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입니다.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해서 구성이 되는데 다만 한 가지 추가되는 게 있어요. 뭐냐니까 T1 표준화폐가 있어요. 그죠? 이 표준화폐, 재무제표에 우리 이 기입되는 이 표준화폐의 변동을 다룰 내용이 다음 주에서 다룰 표준은행입니다. 다음 주에 이 표준화폐를 우리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그냥 구성을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제표를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밸런스 시트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밸런스 시트도 동일합니다. 지금 밸런스 시트는 이 경우일 수도 있고 혹은 이 경우일 수도 있고 혹은 공기업의 경우도 가능하죠. 공기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잖아요. 자, 어떤 경우든 간에 밸런스 시트는 항상 자기 밑에 있는, 그러니까 제일 위에서부터 볼까요? 손익 밸런스 시트죠. 얘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니까 손익계산서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디폴트 엔티티의 경우에는 어카운트북, 얘를 통해서 밸런스 시트를 구성을 해냅니다. 그죠? 얘도 마찬가지 어카운트북을 통해서 CF, ES, FR을 다 구성합니다. 이렇게 구성됐죠. 그죠? 그런 다음 읍면동의 BS는 뭘로 구성하느냐니까 얘는 얘에 소속되어진 이 패밀리들의 요것들, 요걸 합산해서 요걸 만들어냅니다. 그죠? 얘는 요것들을 합산해서 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여기부터 먼저 해야 되는구나. 그죠? 얘는 얘를 합산해서 얘를 만들어내고,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얘를 합산해서 만들어내는 걸 구성했습니다. 이해되시죠? 밑에 있는 경우도 똑같습니다. 자, 이 경우도 얘는 얘를 합산한 것이고, 얘는 얘를 합산한 것이고, 그리고 얘는 국가 재무제표죠. 국가 밸런스 시트 등등은 얘를 합산한 겁니다. 그죠? 얘는 어디서 나왔나요? 얘는 얘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들로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얘도 마찬가지. 얘도 얘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로 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코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밸런스 시트를 좀 구성한 겁니다. 제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코드 하나하나씩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손익계산, 현금 흐름표죠. 현금 흐름표도 마찬가지. 여기는 공기업의 현금 흐름표, 그리고 이 경우는 뭐죠? 홍엔티티 등등은 지금 뭐 짤막하게 했습니다만은 얘는 사또도 빠졌네. 자, 사또 엔티티 좀 구분할게요. 사또 엔티티고, 그러니까 이몽룡이 만든 사또 아카데미입니다. 그리고 임꺽정이 설립한 산채, 여기 있었죠. 산채 엔티티. 그리고 토미 엔티티까지.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디폴트 엔티티들입니다. 그죠? 디폴트 엔티티들이고 위에는 공기업들이고
등등의 캐시플로우를 구성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구성이 되었죠. 그리고 얘네들은 사기업입니다. 사기업의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구성을 하죠. 뭔가 하나 에러가 떴네요. 아마 사토 엔터티 여기서 에러가 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자, 한경수풀과 얘는 읍면동 단위, 그죠? 그리고 얘들부터 먼저 구성돼야 되겠죠. 얘들이 먼저 구성되고 그런 다음에 얘들을 기초로 해서 광역시도의 얘들이 구성이 되죠. 그죠? 그리고 얘들을 구성 자료를 해서 국가재무제표가 구성됩니다. 국가현금흐름표죠. 이해되시죠? 에쿼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쿼티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죠? 이것도 좀 구분을 해놓을까요? 토미 엔터티. 자, 여기는 디폴트 엔터티들이고 여기는 사기업 프라이빗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포 디폴트 엔터티. 그리고 얘는 포 프라이빗 컴퍼니. 그리고 얘는 메뉴에 있는 얘들은 포 Public companies. 어. Public company.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풀이죠. 어. 먼저 for 단위 수풀, unit 수풀. 그것이 위에 두 개죠. 다음에 얘는 for 뭐예요? State school. 그리고 얘는 for nation school. for nation school. 구분되시죠? 이렇게 해서 각각의 equity statement, 그러니까 지분표입니다. 지분표도 이렇게 구성합니다. 지분표는 뭐냐니까, 우리나라의 부동산들이 있잖아요. 부동산들 각각의 소유자가 누구냐? 또 우리나라의 자동차들 있죠. 그 자동차들 각각의 소유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건물과 땅과 뭐 부동산과 현금과 뭐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모든 상품들의 소유자가 누군지를 각각을 밝히는 것이 지분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국가 단위 지분표는 광역시도 지분표로부터 만들어지게 되고 광역 단위 지분표는 광역 단위에 소속되어 있는 읍면동의 지분표로 만들어지게 되고 읍면동의 지분표는 거기에 소속되어진 두 개입니다. 첫째는 사기업들, 그리고 둘째는 디폴트 엔터티. 그죠? 그러니까 가계죠. 가계의 재산. 가계의 재산과 기업의 재산. 합쳐지는 거예요. 얘는 공기업. 이렇게 구성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한번, 다음 단계가, 다음 에피소드가 이제 웨딩, 결혼해서 가족을 구성하는 경우입니다. 가족 구성했을 때, 저 요런 것들 합쳐지는 것들 보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성춘향과 이몽룡이 결혼을 하는 겁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의 요것이 합쳐져서 가계의 어카운트북이 만들어질 것이고 요 가계의 어카운트북은 어떻게 되죠? 자신이 소속된 읍면동의 어카운트북에 반영될 것이고 이 읍면동의 어카운트북은 또다시 자신이 소속된 광역시도의 어카운트북에 반영이 될 것이고 광역시도는 자신이 소속된 국가의 어카운트북에 반영이 되죠. 그죠? 단계별로 거쳐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단계별로 거쳐서 실제로 데이터가 변화하는 과정을 다음 에피소드에 보자는 거죠.